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악산에서 예쁘게 생긴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곤줄박이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곤줄박이는 어떤 새일까요? 멀리서 박새 소리가 들립니다. 딱따구리 집 같은데 누가 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곤줄바위가 살고 있네요. 곤줄바위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머뭇거리며 주변을 경계합니다. 울음소리를 내며 새끼에게 신호를 준 다음에 순식간에 날아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입에 배설물을 물고 나오는 걸 보니 굴 안에는 새끼가 있나 봅니다. 어미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는 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워 보이네요. 오늘은 기온이 영상 30도 가량 되어 조금 덥습니다. 갈증이 났는지 물가에 청솔모가 나타났군요. 주변을 살핀 후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청솔모는 어떻게 물을 먹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물기가 있는 곳에 입을 바짝 대고 빨아먹네요. 이번에는 다람쥐가 나타났습니다. 다람쥐는 혀를 움직이며 정신없이 물을 핥아먹네요. 유사한 동물들이 물을 먹는 모습이 조금씩 서로 다르네요. 곤줄박이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장소가 좁은지 한 마리를 쫓아냅니다. 자리다툼하는 곤줄박이들의 모습이 귀엽습니다. 밑으로 내려간 한 마리는 노천탕을 즐기네요. 곤줄박이가 물 목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이물질과 해충을 털어버리려는 이유와 육추 시기에는 몸에 물을 묻혀 새끼에게 가져다 주기 위함이며 또 날씨가 더우면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몸을 식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들의 행동과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엽게 목욕하는 모습을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목욕 후에는 나무에 올라앉아 부리도 깃털을 부비며 몸을 흔들기도 하고 날개를 움직이며 몸을 말리네요. 기분이 좋은지 몇 가지 소리를 다양하게 내며 즐겁게 지저깁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의 표현을 하는 걸까요? 소통의 소리인지, 존재감을 나타내는 소리인지, 기분이 좋은 건지, 동료를 부르는 소리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곤줄박이는 사람이 만들어준 인공새집에서 번식을 하기도 하며 또한 이끼나 풀을 이용하여 그릇 형태의 둥지를 만들어 번식을 합니다. 보통 새들은 해바라기씨나 땅콩 등의 견과류와 곡물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곤줄박이는 주로 곤충류를 먹이로 하며 기타 종자와 열매도 잘 먹습니다. 곤줄박이는 먹이를 따로 저장해 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나무의 작은 구멍에 숨겨 놓았다가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꺼내 먹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숨겨 놓은 장소를 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참 재미있네요. 먹이를 저장하는 곤줄박이가 내일을 생각하는 IQ가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새가 왜 곤줄박이란 이름을 가졌을까요? 곤줄박이는 순수한 우리말로 곤은 까마타라는 곰의 의미이고 박이는 일정한 장소에 박혀있다는 의미이며 곤줄박이는 검정색이 박히는 새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곤줄박이는 한자로 산작이라 해서 산에 사는 참새라는 뜻도 있으며 영어로는 바리이드 티트라고 하며 알록달록한 박새라고 불리우기도 한답니다. 오랜 기간 사람과 함께 친숙하게 생활을 하였기에 여러 가지 이름의 유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쁜새 곤줄박이 탐조편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